30년이 넘도록 나한테서 받아먹은 은혜를 양만수 네가 이따위로 갖고 죽어? 죽어서도 너 용서 안 해. 피해자 아들인 우지환 씨 말로는 그날 남태영 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. 아니요, 그런 일 없습니다. 다른 차와 추돌한 것도 아니고. 그럼 혼자 달리던 차가 에? 왜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들이받습니까? 이건 남태영 씨 건강하는 대로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. 피해자 안경선 씨를 구호하지 않은 채 납치한 사실 인정하십니까? 안경선 씨를 김정임이란 이름으로 신분세탁한 후 9년간 강인요양병원에 감금한 사실은요?